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에서는 여러 가지 음식이 기원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모미를 기원으로 둔 식당도 있어요. 그 식당 이름이 바로 청실 흉실이거든요. 오늘은 그곳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자, 여기네요. 이 식당은 1979년도에 시작된 소중한 연, 그때부터 꽃피운 향긋한 메뉴, 아름다운 인연 가득한 이곳이 청실 흉실이라네요. 들어갔더니 내부는 사람들 꽂혀 있었고요. 들어가자마자 주문한 음식이 바로 나오네요. 지금 앞에 있는 거는 통만두라고 해요. 만두의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통만두는 사이즈는 작고 피도 얇고 아무튼 맛있게 보이죠. 이 한 판의 금액은 4,000원이에요. 요즘 시대에 정말 싸죠. 이제 이 집의 시그니처 판모밀이 나왔네요. 아, 생긴 거 보세요. 제 머리숱이 저만큼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무튼 맛있게 생겼죠. 이 음식의 가격은 6,000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거는 멸치 베이스를 한 육수인데요. 위에 김가루가 뿌려져 있죠. 일본에서 먹었을 때는 가쓰오부시 베이스의 국물을 먹은 것 같은데 역시 이 집만의 특이한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멸치를 썼네요. 정말 진한 맛이었어요. 단 거 먹을 때마다 이 국물 맛이 흐려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먹을 줄을 몰라서 경험도 별로 없었고 그냥 면을 풍덩 담갔는데요. 앞에 형이 아는 척하면서 설명해 주네요. 일단 국물에 무즙을 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파를 좀 넣으세요. 집에서 야채를 먹을 기회가 전혀 없는 저는 남들보다 무즙하고 파를 두 배씩 넣었어요. 식초도 한 두어 방울 넣으시고요. 자, 저 이제 디핑 소스에다가 저 통통한 모밀면을 쑥 담궜다가 뺐다가 담궜다가 뺐다가 자기 입에다가 담궜다가 뺐다가 담궜다가 뺐다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먹는 소리가 정말 맛있죠. 일단 여러분들도 저기 가시면 어느 정도 아는 척을 해야 되니까 잘 보세요. 저 은색통에 들은 게 바로 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거, 지금 뚜껑 달린 거, 통 열죠? 네, 저게 파예요. 놓치지 말고 많이 담가 드세요. 그 다음에 노란색 단무지도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면은 그저 그런 단무지처럼 보이지만 저희 테이블에는 아주 두꺼운 단무지가 걸렸어요. 단무지는 씹는 맛이 최고죠. 맛있겠네. 이제는 만두 맛을 한번 느껴볼까요? 저는 예전에 이 집 만두를 많이 먹어봐서 다른 지점에서 맛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보죠. 이 윤기나는 것 좀 보세요. 속이 아주 훤히는 아니지만 대충은 들여다보이죠. 수전증이 조금 있는 것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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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물. 이 집 만두는 항상 다른 집에 비해서 생강향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서 좀 더 고급스러운 만두 같아요. 입에서 잘 녹고 여기서 직접 만든 만두라 그런지 맛있네. 자, 이제 촬영은 조금 미루고 저는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저도 모밀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모밀 면발에 멸치 육수가 싹 배겨 들어가가지고 면을 올리는 김이 자기도 같이 따라오게 올라가겠다고 부터 제 입속으로 들어오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마르다든지. 조금씩 먹다 보니 남아있는 양이 계속 줄어 아쉽습니다. 두 접시 먹고 싶은데 두 접시 시키면 교양 없다고 할 거 아니에요. 아유, 다 먹었어요. 정말 특이했어요. 뭐 모밀은 어디나 비슷하겠지만 저 디핑 소스, 저 국물, 저게 멸치 베이스라 좀 특이하더라고요. 국물이 저만큼 남았는데 다른 식당 같은데 가면은 저 국물 그냥 안 먹거든요. 근데 국물이 너무 땡기는 거야. 왜, 우리 멸치 국물 한국 사람들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거 그냥 들이다 마셨어요. 나중에 조금 짜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물을 조금 부어서 본인 입맛에 막 간을 맞춰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식사였어요. 가격도 요즘 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했고요. 저희가 시킨 거는 모밀국수 2개, 12,000원이죠.
거기다가 통만두 하나 4,000원 해가지고 총 16,000원 나왔어요. 겨울이라 이가 시린데도 차가운 모밀국수가 정말 맛있네요. 자주 먹고 싶어요. 자주 먹다 보면은 잇몸에 물이 가서 이빨 빠져서 임플란트 박아야겠죠? 임플란트 받게 하는 맛이었네요. 이 집도 한여름이 되면은 줄을 엄청 쓰겠죠. 근데 지금은 줄이 없더라고요. 근데 또 그 이유가 음식이 주문하자마자 5초 이내에 싹 다 나와요. 그러니까 회전율이 좋아서 사람들이 빨리 먹고 나가고 또 그 다음 사람 들어오고 빨리 먹고 나가고 또 그 다음 사람 들어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회전율 좋으면은 대기 안에서 추운 데서 안 떨어서 좋고 주인 아저씨는 돈 많이 벌어서 좋고 뭐 그냥 다 좋은 거죠. 아이고 너무 잘 먹고 나옵니다. 보니까는 since 1979라고 써있네요. 79년도 그러니까 40년이 넘었네요. 이 자리에서 40년 이상을 하신 것 같아요. 제발 망하지 말고 오래오래 해주세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이 망할까봐 그게 걱정돼서 유튜브 만드는 사람이에요. 저 집 주인 저 몰라요. 내 돈 내 산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질까봐 영수 좀 다 가지고 있어요. 아유 또 먹고 싶네.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가서 직접 드셔보세요. 전 그럼 여기서 물러날게요. 바이바이.